큰손자가 며칠간 대학 수업이 없답니다. 작은 손자가 코리안 바베큐 뷔페를 다시 가자고 합니다. 뭐야, 왜안 와? 지금 내려갈라 그랬지. 현충일 기념식에서 돌아온 작은 손자가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동물들이 일단 키우면 정이 드니까 키우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맥스는 걔가 있는 걸 알아? 큰 손자 친구가 햄스터를 키우는데 아주 귀엽답니다. 맥스 친구였어. 자기도 키우고 싶다고 하네요. 친구였으면 그러고 있었을래. 맥스가 도와줬겠지. 아니, 지난번에 맥스가 엄마 큰소리지기 전에 걔가 내 방에 들어왔었거든. 서리에 있는 서울 바베큐 뷔페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은 손자가 지난번 거기에서 먹은 고기가 아주 맛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손자와 며느리와 다섯이 같이 갑니다. 네비가 길 안내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좀더 돌아가는 길로 안내한 모양입니다. 하이브가 저기 있는 데잖아. BTS. 할머니 그 남자 그룹 그 노래에 첫 만남은 뭐 그거 있잖아. 첫 만남은 너부터. 몰라? 할머니는 한때 엄청 유행했는데 틱톡 같은 데서. 제가 요즘 아이돌 노래를 잘안 들으니 아이돌 그룹도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 큰 손자가 얘기하는 그 그룹하고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너하고 친해? 같은 그 걔네 거기야? 스노우드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방에서 자주 자고 집이 워낙에 걔가 하이브에 있었다고? 참, 뒤에서 보니 뿌듯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담았어? 할머니 화장실 가려고? 예쁘게 찍어주세요. 직원분이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좀 영상 찍는 솜씨가 없습니다. 내 아직 랩 취미로 랩이나 해라. 너랩 써놓은 거 아빠가 그때 다 모아놨는데.
거기다가 스틸러 비뇨 써는 것도 있더라고요. 현수가 네 전공이 뭐라고? 네? 네 거, 네 전공이 이코노믹 뭐라고? 커머스 비즈니스 커머스라고 해요. 커머스 비즈니스 수학도 되게 중요하고 수학 잘하니까 재밌어 수학 아니? 어렵지 않아? 수학? 잘하네? 아들이 뒷좌석의 모자 자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오전 기념 행사에 참가하고 온 작은 손자는 아주 고단합니다. 이제 키칠라노 지역입니다. 맥스 비슷한 강아지가 지나갑니다. 골든두들 같아요. 여기는 레브라두들이나 골든두들 같은 두들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푸들과 교배종인 두들들은 털갈이를 안 합니다. 털도 많이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 동네 들어섰습니다. 이면 도로들입니다. 지석이 잘 잤어? 앞으로 이 지역에도 높은 건물들이 생긴답니다. 밴쿠버는 늦가을에서 겨울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들네 집은 이 근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내립니다. 수석이도 안녕, 잘 쉬고. 큰 손자가 오늘 장본 제 짐을 집까지 돌아다 줍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주말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